전남의 첫 공립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고의 기숙사 부족 문제, 그 대안으로 예술 중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전라남도 교육청은 창의예술중학교의 내년 개교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학교가 설립될 예정인지 김신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이 한국창의예고 제2회 입학식에서 한국창의예술중학교의 2022년 개교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한국창의예술중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첫 예술중학교입니다. 한국창의예술중학교는 지난해 3월 개교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와 통합학교로 운영됩니다. 한 교장 선생님 아래 중고등학교의 교육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전공은 음악과 미술과 두 개 학과고요. 학생 수는 학년당 40명, 즉 120명 정원이고요. 학교는 창의예술고등학교 부지에 일부 추가로 지어집니다. 중학교 교실동과 기숙사 한 개동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인데 중학교 교실은 고등학교 건물과 통로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연습실이나 실습 공간은 공용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한국창의예중 설립을 위해 지난해 교육부의 특성화 학교 지정과 재정투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 3월 16일부터 있을 제350회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어서 통과되면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서 2022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개교 첫 해의 경우 건물 신축 시기에 따라 고등학교 건물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가 위치할 광양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국창의예술고에 해마다 프로그램 운영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중학교에도 해마다 3천만 원 이상씩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고 대군장학회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남 동부권에 첫 예술공립고등학교가 생기면서 예술교육의 기회가 열린 가운데 예술중학교 개교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신혜입니다.